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 가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고, 그 외에 너의 헤어스타일, 피부 정돈, 옷, 너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대로 끌어올려 나가는 것이 어쩌면 너네가 그토록 말하는 자기계발이지. 이건 당연한 거야.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들에게 이 정도는 디폴트 값이라 생각을 해.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자기계발을 하는 최종 목적은 더 이쁘고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한 거잖아?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전환해보자. 여자에게 접근해 말을 걸고 나만의 매력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어? 누가 봐도 이쁜 고등급자 앞에서 어색하지 않고 쫄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리드하고 이어가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난 장담해. 가끔 영상 댓글에 자기 개발을 해서 가치를 올리면 알아서 좋은 여자가 올 거라고 말들을 하는데, 명심해. 이쁘고 어린 좋은 여자는 절대 먼저 찾아오지 않아. 만약 좋은 여자가 찾아와 주길 기다리는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결국 시간이 지나 여러 남자들을 거쳐간 달코 다른 여자가 찾아올 거고, 마지막엔 설거지 결혼을 하게 되는 파국을 맞이할 거야. 역사적으로 남자의 인생은 사냥하고 투쟁하고 성취하는 적극적인 삶이야. 남자는 매순간 매순간 자기 자신과 싸우며 실패와 거절도 이겨내면서 거듭나야만 해. 나는 지금은 누가 봐도 몸매 좋고 이쁜 여자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거절과 실패를 맛보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 마음에 드는 첨본 여자에게 말을 걸고 번호를 받고 애프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냥 단순히 여자 꼬시는 것에만 국한된 거라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 남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아무 남자나 하지 못하게 대단한 거야. 남자에게 있어 여자는 없으면 안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야. 이거는 신이 정한 법칙이고 우리의 본능이기에 어쩔 수가 없어. 게임, 스포츠, 문화, 여가 등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많지만 결국 여자가 없으면 다 공허한 것들이야. 너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계곡 가서 비명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의 잠재력을 더 높이 끌어주어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여자야. 너가 암만 자기 개발에 힘써도 여자를 분별할 줄 모르고 프레임에 과들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 개발만 해서 성공한다 친들 그냥 퐁퐁남 되는 거지 뭐. 선택은 너가 알아서 해. 가만히 기다릴 건지 아니면 나와 같이 찾아 나설 것인지.